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로제이 신축 아파트가 윤수일의 아파트 재건축을 승인하다. 피트 흩어지면 살고 뭉쳐도 사는 블랙핑크입니다. 자,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은 27만여 개가 달려있고요. 로제이 공식 계정 구독자 946만 명, 1천만 명이 눈앞에 있네요. 자, 대단한 지금 시세인데요. 흐름인데 자, 윤수일의 아파트를 소환했습니다. 이 세대별로 아파트를 기억하는 그 어떤 자기의 인생이 다 다르지만 이 아파트라는 노래 하나로 모두 다 뭉치는 계기가 되고 있죠. 댓글을 보겠습니다. 자, 윤수일 씨가 이렇게 잘생겼는지 전 처음 알았습니다. 장구경인가요? 자, 윤수일의 아파트 구독자 29.4만 명인데 조회수 128만에 지금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로제이 아파트가 그걸 보고 나면은 전부 다 지금 아파트가 윤수일의 아파트부터 쫙 뜹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 뮤지컬 스타에서 그 킹키부츠 그 빨간색 그걸 보면은 킹키부츠가 다 떴듯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댓글을 볼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재건축 대박을 축하드립니다. 수일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조합장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이분이 브루노마스인가요? 선생님 재건축 승인 났습니다. 이래서 집은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 듯. 나에게 아파트는 이것뿐이다. 음마 아파트보다 윤수일 아파트가 먼저 재건축되지. 로제 음악 듣고 온 사람. 로제야 미안하다. 나한테 아파트는 이거밖에 없다. 브루노마스 형님 젊으셨을 때 미남이셨네요.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어졌어. 입주를 환영합니다. 재건축 결의안 심의 통과. 시행사 브루노, 시공사 로제. 자, 이거는 1년 전 댓글이에요. 이거는. 이건 지금 댓글이 아닙니다. 1년 전 댓글인데 이런 댓글들만 달려 있었거든요. 그 전에. 어린 시절 아버지의 차에서 많이 듣던 노래. 지금은 그때의 아버지보다 많은 나이가 되어버렸다. 아, 네. 좀 애틋하네요. 자, 이제야 가수분의 의도를 살린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때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했거든요. 이병헌 씨. 그때 댓글이고. 요게 이제 지금 댓글이죠. 윤수일의 아파트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로제의 아파트는 반포 레미안 원페일리. 자, 아파트는 이게 최고지. 브루노마스와 윤수일의 평행이론. 브루노마스도 혼혈이고 윤수일도 혼혈이다. 무명 시절 없었다는 공통점. 그리고 아파트. 이때 아파트가 더 튼튼함. 맞죠? 요즘에 신축 아파트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막 무너지고 위에 벽에는 똥이 숨어 있고 진짜 토할 것 같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뒤로 가겠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직도 블랙핑크가 제일 첫 번째 있죠.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랑 재계약을 실패했지만, 그러니까 개개인하고 재계약을 했고 단체 재계약을 실패하면서 7년차 징크스에 결국 걸렸지만 아직도 대표 가수다. 옆엔 베이비 몬스터입니다. 베이비 몬스터가 블랙핑크나 21이 처음에 나왔을 때의 어떤 그런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자, 트레저 아쉽죠. 뭐 지금 세븐틴이라던가 스트레이키즈라던가 지금 차세대 그 BTS를 노리는 이런 주자들에 끼지 못했다. 자, 악뮤입니다. 뭐 악뮤도 지금 이 한강 작가님이 악뮤의 가사를 굉장히 칭찬하면서 역주행하고 있죠. 하지만 악뮤는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블랙핑크 없으면 안 됩니다. YG는 빅뱅이 지금 없잖아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블랙핑크가 결국 먹여 살려야 된다. 자, 지수 씨, 제니 씨, 로제 씨, 리사 씨. 95년생에서 97년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수 씨가 제일 나이가 많네요. 자, 제니 씨, 그리고 로제, 리사, 지수. 다 4명의 각각의 이 멤버들이 각각의 독립적인 활동을 했을 때 이렇게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약간의 의심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완전체일 때보다 파괴력이 떨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각자 나서서 포텐을 터트린 다음에 포텐을 키워가지고 다시 뭉쳤을 때는 완전체의 힘은 그 전보다 훨씬 커져 있을 것이다. 내년에 완전체 활동을 한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뒤에 이제 순회 공연을 하면서 어떤 정도의 순위에 올라있는지 봅시다. 자, 국내는 사실 볼 필요가 없지만 다 올킬입니다. 자, 일단 멜론이 그 저기 가입자 수가 제일 많으니까요. 아파트가 1등이고요. 여기 만트라, 제니 씨 노래도 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거 제외하고라도 모든 사이트 올킬.
올킬뿐만 아니라 퍼펙트 올킬, PAK라고 하죠. 이게 음원 사이트 멜론 지니 벅스 바이브의 실시간 차트와 일간 차트 탑백 이 1위를 모두 싹쓸이 하면은 퍼펙트 올킬입니다. 지금 국내 퍼펙트 올킬 달성됐고요. 자, 이제는 국제로 나가야겠죠. 자, 중국의 QQ뮤직. 자, 중국의 QQ뮤직에서 아파트 1등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중국도 점령됐고요. 지금 중화권과 북미권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자, 아이튠스 노래 차트입니다. 로제 브루노 화성. 마스라서 화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브루노 화성님. 아파트. 자, 2위도 브루노 마스예요. 레이디 가가랑 맞는 거. 브루노 마스가 이제 보면은 그쵸. 지금 누구나 한 번쯤 협업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로제랑 레이디 가가는 스타일이 완전 다른데 어쨌든 두 곡이 다 올라와 있고요. 자, 아이튠스 노래 차트 전 세계에서 1위에 올랐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 뮤직송이 있죠. 애플 뮤직송은 3위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애플 뮤직송은 지금 3위에 올라 있고요. 자, 로제랑 브루노 화성. 자, 레이디 가가랑 브루노 마스의 그 곡이 또 여기서 1위입니다. 자, 여기도 순위가 또 올라가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위, 3위고. 자, 그 다음에 스포티파이죠. 스포티파이 탑 50 글로벌 1위입니다. 자, 글로벌 1위고. 스포티파이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탑 50 글로벌이 있고요. 탑 50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자, 뒤로 보면 아메리카도 점령했어요. 네, 아메리카도 점령했고요. 위에 안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대장이죠. 빌보드 아, 여기 옆에 있었네요. 탑 10 미국과 글로벌을 점령했다. 그 특히 이 탑 50 미국에서 1등한 거는 솔로 가수로 최초라고 합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끝판왕 남았죠. 빌보드 핫100. 자, 여기서 만약에 순위가 나중에 1위로 올라간다. 그럼 이제 BTS랑 싸이급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바송, 샤부지의 어바송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벌써 SNS에는 다음 주 예상 차트를 벌써 만들어서 유저들이 올려놨습니다. 뒤로 가볼까요? 지금 예상되는 순위. 빌보드 핫100은 솔로고 빌보드 200은 앨범이죠. 자, 다음 주 예상 순위를 만들어놨습니다. 바송이 2위로 밀렸고요. 러브 썸바디라는 노래가 순위가 새로 진입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지금 12위에 아파트가 진입한 것으로 이 유저가 예측을 했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자, 과연 어디까지 갈지 한번 100, 핫100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주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4명이 다 활약을 하고 있는데, 자, 리사 씨가 제일 먼저 앨범을 냈어요. 솔로 앨범을 내고 바로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 무대로 갑니다. 이 지금 아래는 어쩔 수 없이 잘랐거든요. 아시다시피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 무대가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선정적이고. 이게 지금 6년 동안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빅토리아 시크릿은 여자의 몸을 완전히 압박하고 속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의 어떤 그 몸매를 드러나게 해서 상품화를 한다고 욕을 먹고 그 빅토리아 시크릿 CEO조차도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안 하다가 지금 어떤 여론을 보니까 약간 지금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지 다시 열었어요. 근데 리사가 거기서 등장을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크릿의 어떤 심볼과 같은 그런 날개에 달린 이 속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빅토리아 시크릿 차트인데 빅토리아 시크릿 차트는 이렇게 망해가지고 지금 밑에서 올라오려고 지금 연습하고 있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즘은 펑퍼짐한 거 좋아해서 요즘에 99 사이즈를 좋아하죠. 자, 만트라. 자, 제니 씨는 만트라 핫100에 98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핫100 100위 안에 지금 진입했죠. 새롭게. 지금 제니 씨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만트라 화보고요. 자, 제니 씨도 뭐 그 리더니까 뭔가 보여줘야겠죠. 자, 그리고 지수 씨. 지수 씨가 어떻게 보면 밈을 처음으로 만들어냈죠. 처음에 솔로로 나와가지고 꽃을 만들어서 꽃향기만 남기고 갔단다 해가지고 전부 다 밈을 다 올리기, 쇼폼을 다 올리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BTS를 제쳤다. 뭐냐면 SBS에서 K-POP, 자기 인기가요에 나온 것들을 올려놨는데 지금 BTS의 피땀 눈물이 그동안 조회수 1위였는데 지금 지수의 꽃, 직캠 영상이 6,410만 회로
지금 6,379만 회인 BTS의 피땀 눈물을 제치고 가장 많은 조회수, 인기순으로 올라왔다. 이게 지수 씨의 파워입니다. 약간 제니 씨에 묻혀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수 씨도 혼자 솔로로 독립해가지고 이 정도의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핑크 베놈이죠. 바로 지금 그 계약 실패하기 바로 전에 그 코첼라 무대에서도 했었고, 핑크 베놈은 지금 무려 조회수가 9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도 8월 19일 날 이 공개됐는데 2년 2개월 만에 9억 뷰를 도달했는데, 9억 뷰를 블랙핑크가 무려 지금 지금까지 낸 앨범 곡 중에 11번째예요. 어마어마하죠. 11번째 9억 뷰. 대단합니다. YG는 블랙핑크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났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블랙핑크 없으면 거의 부도죠. 자, 여기서 지금 이 지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처음에 이게 술자리 게임을 응용한 거라, 이 곡인데 술자리 게임을 했다고 해서 또 비판을 받거나 뭐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 들을까봐 다들 휴대폰에서 이 노래 지우라고 했답니다. 처음에 이랬으면 이거 사장됐겠죠. 근데 그걸 살렸어요. 왜냐면 지금 이 그 로제 씨가 이 브루노마스가 이 저기 속해 있는 소속사랑 계약을 단독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브루노마스한테 이거를 어떻게 했냐고 해봤더니 괜찮겠다고 해가지고 세 곡을 보냈는데 이 곡이 제일 괜찮고 술자리에서 게임을 직접 가르쳐줬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사랑해주세요 말하라고 해서 브루노마스가 여기서 우리 아파트 사랑해주세요 말하는 겁니다. 근데 브루노마스가 뭐 로제 씨가 그때 술자리에서 자기한테 키스하려고 했었던 거 기억나니? 이렇게 생각해갖고 멋쩍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삭제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진짜로. 자, 여기서 이제 그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로제 씨의 그 굿즈라던가 앨범이라던가 이런 거를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는 YG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 유통하는 회사는 따로 있습니다. 모비데이즈라는 회사인데, 모비데이즈가 지난해 6월 달에 코코다이브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에서 로제의 음반, 굿즈, 그리고 그거를 글로벌 유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YG 플러스랑 코코다이브를 갖고 있는 모비데이즈가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이 본산이 문제죠, 본산. 지금 남녀 가수의 어떤 균형감이 깨져버렸잖아요. 이제 빅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끝났죠. 끝났어요. 근데 그 자리를 트레저가 메꿔줘야 되는데, 트레저가 세븐틴이나 스트레이트키즈나 NCT만큼 크질 못했단 말이에요. 그 대열에 꼈어야 되는데, 지금 차세대 BTS로 거론되는 게 스키즈, NCT, 그리고 세븐틴 세 개예요. 그러니까 트레저가 그만큼 못 올라온 상태에서 빅뱅이 완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고 쳐서 무너져버리니까 뻥! 구멍이 나버린 거죠. 그리고 베이비 몬스터가 커야 되는데 블랙핑크가 너무 빨리 빠진 거고. 그래서 블랙핑크마저 뭐 완전체 활동을 안 한다고 해버렸으면은 완전히 무너질 뻔했는데, 다행히 전저점에서 2019년, 20년 전저점에서 블랙핑크가 내년에 완전체 활동을 하면서 세계 무대를 콘서트를 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10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반토막 이상 나 있어요. 자, 이 지금 블랙핑크의 힘을 보여줄 때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4명이 각자 지금 솔로 활동 및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다가 이걸 뭉쳤을 때 힘이 그 전에 비해 몇 배나 터질 수 있을지 아마 크게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산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이 아니라 오늘은 한 줄 매드 유머 앤 송입니다. 자, 어렸을 때 썰렁 유머가 유행을 했는데요. 그 친구 중에 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트라는 친구가 너무 배를 쥐어잡고 아파하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아파트? 그랬더니 걔가 베란다 이랬습니다. 오, 썰렁해요. 섭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아파트. 예!